아, 고구마 샐러드빵이에요. 고구마를 삶은 다음에 사과하고 유자랑 봄동이랑 집에 있는 야채들을 집어넣고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묻혀서 토스트를 이게 버터에다 구운 토스트를 위에다가 햄좀 깔고 그리고 이 샐러드를 넣고 그 위에다 샐러드를 얹은 다음에 이렇게 치즈를 얹어서 뚜껑 덮으면 치즈가 녹아서 피자 토스트 빵이 되겠죠. 피자처럼 맛있어요. 이렇게 먼저 버터를 구운 거 위에다가 햄을 얹고 그다음 이렇게 샐러드 듬뿍 얹어요. 그래서 살도 안 찌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영양도 밸런스도 많고. 그래서 이것들을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집에 텃밭에서 나는 야채들을 노지에서 자란 봄동이나 이런 야채들 뭐 자색 고구마나 아마 이게 일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사과 넣고 듬뿍 이렇게 넣어서 버터에다 구운 다음에 이렇게 치즈 나는 1년치를 한꺼번에 한 저기 15kg를 3kg짜리 큰거 그거 15kg를 냉동실에 올려놔요. 그래가지고 하나 틀 때는 그걸 한 20개로 소분해서 쓰고 또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먹어요. 15kg를 사두면. 버터도 마찬가지예요. 버터도 그렇게 해서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을 때마다 샐러드를 이렇게 큰 상이 냄비에다 해서 이렇게 얹은 다음에 햄을 얹은 다음에 어떨 때는 고기 패트를 얹을 때도 있고 햄을 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치즈를 얹어서 구워요. 아주 맛있어요.